Yo, what's good?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왜 이 리액션 비디오를 언급해놓고 왜 안 찍었는지 조금 이상할 정도로 이제서야 이 리액션 비디오를 찍게 됐습니다. 다시 랩비에스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지난주에 이제 민 리액션 비디오 올리고 많은 분들이 또 놀라기도 하셨고 또 좋아해 주셨는데 이제 민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곡들을 추천을 해주셨는데도 이제 그 중에 제가 왜 이 리액션 비디오는 만들지 않고 지나갔을까라고 제 자신한테 물어봤던 게 있습니다. 바로 그 랩비의 파이널 무대 때 이제 게스트 공연들이 조금씩 있잖아요. 저희가 그때 워낙 그 최종 결승전에 올라간 참가자들한테만 포커스가 너무 맞춰지다 보니까 게스트로 나온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조차도 하지도 않았고 신경을 안 쓴 것 같아. 근데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제가 민님의 팬입니다. 진짜 너무 아름다우세요. 진짜 이거는 진심입니다. 그래서 랩비에서 출연한 민 이분의 퍼포먼스를 볼 건데 그냥 단순히 이 곡이 그 민님의 오피셜 뮤직비디오의 리액션 비디오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다면 저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채널의 성격과 맞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제 랩비의 퍼포먼스인데 기존 곡에 약간 랩비의 리믹스 같은 느낌으로 16T가 여기 출연을 해가지고 피처링을 합니다. 약간 그런 거죠. 머라이 캐리의 허니의 배보이 레코드 레이블 래퍼들이 이제 리믹스한 그런 느낌으로 봐야 되겠죠. 자,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민님의 곡입니다. 친 띤 반뉴 띤 유 당신의 사랑 안에. 저 이거 뮤직비디오 몇 번 본 적 있어요. 뮤직비디오 진짜 귀엽고 이쁘고 막 장난 아니더라고. 저는 너무 솔직하게 팬심을 바로바로 얘기를 하는지라 아마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리액션 비디오는 찍지 않았었어요. 랩빗이니까 찍은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 채널의 성격과 조금 맞지 않는 너무 벗어나는 음악은 좀 웬만하면 비디오를 안 보려고 하는 게 제 원칙이기 때문에 16T가 피처링을 했고 힙합으로서의 어떤 리믹스가 들어갔으니까 제가 이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겁니다. 이게 가사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되게 재밌어요. 한국 K-POP에서도 이런 주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서로한테 호감은 갖고 있지만 표현을 하지 않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있죠. 말 그대로 이제 한국에서는 남사친 여사친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서로의 그 미묘한 감정들을 담은 좀 퓨어 러브 스토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분의 랩비의 퍼포먼스를 처음 봐요. 그러니까 이 곡에 대한 그분의 퍼포먼스를 처음 보기 때문에 사실 이 리액션 비디오를 찍기 위해서 일부러 안 보고 아껴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6T가 피처링을 한 민님의 친 띤 반뉴 띤 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약간 그 느낌 아니야? 머리 스타일 보니까 할리퀸이야, 할리퀸. 아, 이것도 영어 자막 있으면 좋을 텐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트랙이 막 엄청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분 목소리 들으면 진짜 그 머라이어 캐리가 했던 힙합이 느껴지는 R&B?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뭐 개인적인 바람이겠죠? 제가 지난번 리액션 비디오 했던 곡이 사실 조금 더 좋지만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그냥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 머리가 와, 헤어스타일이 충격적이네.
근데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찾기가 힘들던데 오피셜 리믹스 버전으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랩비에스 위한 이벤트용으로 이렇게 리믹스를 한 건가? 사실 이게 곡이 저는 한국인 입장에서 들어보면 약간 베트남 가요 특유의 멜로디 같은 것도 있지만 약간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도 있고 되게 잘 섞인 것 같아. 멜로디에서는 근데 뭔가 16T가 뭔가 라이브 하는 데 있어 자신이 없는 것 같아. 좀 그렇지 않나요? 나만 그렇게 보이는 건가? 뭔가 좀 연습이 덜 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아, 16T가 되게 부럽네. 사실 16T 비중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았는데. 오! 아, 재밌는 퍼포먼스긴 했는데 16T가 뭔가 준비가 덜 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16T 경연 리액션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좀 카리스마나 임팩트가 별로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 그냥 좀 뭔가 이 퍼포먼스를 위해서 약간 그 좀 시간이 없어서 부랴부랴 약간 급조된 그런 퍼포먼스인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16T 분량도 좀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아, 이게 카메라에 비춰진 모습만 보면은 안 되겠지만, 아, 왜 이렇게 관중 분위기가 이렇게 막 턴업되지는 않네. 뭐, 랩비의 참가자들 나올 때는 막 장난 아니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는 못 봤거든.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렇게 막 뜨거운 느낌은 아닌 것 같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뭔가 제가 기대치가 컸나 봐요. 조금 두 사람의 호흡에는 조금 그렇게 좀 막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랩비엣에서 이분의 퍼포먼스를 봤다는 게 굉장히 의외인 것도 있고 좀 신선한 것도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래퍼들과의 리믹스 같은 거를 하면서 좀 다음에는 저는 민 이분이 진짜 힙합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베트남에 힙합 하기가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지금 뭐 유튜브에 검색만 하더라도 수많은 기업 광고에 지금 랩비에 출신 래퍼들이 뭐 거의 점령을 하다시피 하던데 기대를 해보도록.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